제 콘서트 연예계 노래 생활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긴장되고 떨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방송을 또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이 무대에서 가장 수고해 주실 악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사, 작곡도 하시고요. 편곡, 거기다가 또 악단장님까지 하고 있는 송기영 악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작사, 작곡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서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참회 들려드리겠습니다. 될까요? 용서해줘요.
것이기에 용서 빌어요.